사장직을 내려놓는 게 2,500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제가 사장을 하기에 그릇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빨리 제가 힘이 닿는 한 최대한 회사를 안정화를 시키고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그제 집에 와 있고 오늘은 약간 색다른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뭐냐면 저에 대한 추측 읽기예요. 저는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. 저에 대한 루머, 막 억측, 막 그렇게 막 많이 신경을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뭔가 유튜버가 돼서 좀 알려지기도 했으니까 진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추측하고 있을지를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받아봤으니까 한번 사람들이 추측하는 저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해드리려고 해요. 까불거리지 않고 조금 침착하게 약간 내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알겠죠? 읽어볼게요. 첫 번째, 기동은 현서를 진심으로 좋아할 것 같다. 동떠존버.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동떠존버, 동떠존버하고 이걸 너무 재밌어하니까 저희가 약간 그걸로 사실 조금 뭐 어우러도 끌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실제로는 없어요. 뭐 회사를 위해서 숨기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제이는 뭐 어떻게 남녀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, 자기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저는 현재 제 상태를 팩트를 말씀드리면 진짜 없고 친구로서 현서랑 되게 친한 거 정도이가 지금 단것 같아요. 그 추측 땡. 기동은 아무리 힘들었어도 핫도그 CEO가 된 것에 후회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. 일단 별로 힘든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, 저는. 뭔가 이렇게 순간순간적으로는 좀 피곤하거나 좀 순간적으로 뭐 힘들거나 지침을 느낀 적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제 성격이 되게 낙천적이에요. 엄청 긍정적이에요. 모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회사에 그 물난리가 났어요. 컴퓨터가 다 잠겼어요. 그러니까 이만큼이 잠겼어요. 진짜 몇 번을 퍼냈는데 저는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물 청소 한번 했네 약간 이렇게 막 기분 나쁘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. 비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. 모든 상황을 되게 낙천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야 근데 제가 행복한 것 같아요. 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성향이랄까. 권기동은 실제로 매우 다정할 것 같다. 이것도 좀 상황마다 다른데 제가 좀 틱틱대는 편이긴 해요.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아 이게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렵다. 안 되겠다. 아, 나 혼자 하려고 했는데. 야, 뭐해? 뭐해? 여드름 자러 왔다고? 야, 나 실제로 다정하냐? 응. 어? 너가 제일 아니, 그 사장으로서 말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. 일도 없어? 알았어. 안 다정하대요. 그런가? 저는 좀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적으로는 아닌가 보네요. 머리숱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. 머리숱 많아요, 여러분. 이마가 넓은 거지. 고추 길이보다 이마 길이가 더길 것이다. 고추 길이가 이마 길이보다 더 비슷한 것 같은데. 고추 길이가 조금 더길것 같아. 이런 걸 자꾸. 기동은 핫도그 TV 창립 이후 여자친구가 최소 한 번은 생겼다. 한 번? 장난해? 너무 여러분 저를 물론 일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는 것 같아. 실제 저와 다르게 안 그래요? 저잘다 만날 거 만나고 잘 놀고 댕겨요. 실제 성격도 똥꼬 발랄할 것 같다. 저이 얘기를 진짜 할 얘기 있어요. 이 얘기. 제가
이렇게 밖에서 누구를 만나죠? 그러면은 카메라랑 다르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지금이 제 평소 모습인 것 같아요. 보통 이렇게 목소리 톤이 평소에 그렇게 높지도 않고 진짜 조용해요. 그러니까 필요한 말 외에는 안 하려고 해요, 제가. 약간 지금 같아요. 되게 침착하고 되게 그 얌전해요. 진짜 얌전해요, 저 실제로. 기동님은 키는 작은 편이어도 실제로 보면 비율은 좋을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, 비율 좋은지. 비율, 일단 팩트를 얘기해 드릴게요. 제가 뭐 비율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팩트. 비율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. 두 번째, 얼굴이 생각보다 졸리 작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다. 기동 오빠는 아나운서가 이상형이 아니라 실제로 아나운서를 사귀어봤을 것 같다. 아나운서 안 사귀었어요? 기동님 영상에선 귀여운데 실제로는 애교 없고 남자다운 척할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애교가 있을 때가 좀 있어요, 또. 저 불리할 때좀 이렇게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. 여자친구, 특히 여자친구한테. 핫도그 영상 볼때 기동이 형은 참 사력 있고 현명하신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웃기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고요. 안 사력 있고 안 현명하고요. 그냥 일단 이 추측 읽기가 되게 저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제 팬분들이 보내주신 거잖아요. 그래갖고 되게 다 호의적이에요. 조금 당황스러운데 자꾸 너무 칭찬을 해주셔서 조금 더 가볼게요. 의외로 못 쏠릴 것 같다. 추측 틀렸고요. 완전히 틀렸고요. 적게 사귄 것도 아니고 가볍게도 되게 많이 만나기도 했고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가볍게도 많이 만났었고 나쁜 짓도 많이 당했어요. 그 여자한테. 그리고 잘못한 일이지만 나쁜 짓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좀 나쁜 짓이 뭐 패거나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몰래 뭐술 좋아하고 막 맨날 놀러 다녔을 때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청산한 것 같아요. 의외로 연애할 때 호구짓 많이 할것 같다. 호구짓을 한 적도 사실 진짜 많아요. 그몇번 얘기했는데 막 바람 폈던 여자친구한테 아 내가 너한테 사랑을 주지 못해서 너가 바람을 핀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. 실제로 너무 좋았어서. 기동님은 여자친구한테 엄청 틱틱거릴 것 같아요. 이건 땡인 것 같아요. 저 여자친구가 있으면 정말 잘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얘기를 일단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닌가. 기동님은 알고 보니 금수저다. 아이오닉은 세컨카다. 아이오닉이 퍼스트카 맞고요. 금수저? 금수저라기 하기에는 제가 그 학생 때야 뭐 물론 부족함 없이 자란 건 팩트가 맞지만 뭐 20살이 넘고 나서 제가 가족들의 혜택을 본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. 기동님은 2021년엔 복불복으로 문이 열리는 그 문제의 차를 바꾸실 것 같아요. 바꿀 거예요. 모든 게일 위주, 모든 게 유튜브 위주, 핫도그 위주로 다내 인생의 루틴을 돌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 공허 아니면 현타가 올것 같더라고요. 제가 안 왔는데 올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나를 위해 좀 투자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하고 억지로라도 좀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최소한 딴건 없어도 좋은 시계랑 좋은 차 하나씩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2021년에는 그래도 조금 돈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절 위해서. 근데 이거 제가 한 재작년부터 떠들었어요. 맨날 뭐 산다, 뭐 산다로 못 샀는데 2021년에는 진짜 통 크게 절 위해서 질를 생각입니다. 될지는 모르겠어요. 네? 여기 있다. 기동 오빠는 실제로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다. 홍대에서 마주쳤는데 차갑게 생기셔서 팬이라고 못 말했어요. 이런다니까. 근데 제가 일부러 당연히 팬분들이 저를 알아봤는데 제가 못 알아보게 하려고 일부러 차갑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분명히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평소에 실제로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일부러 차갑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영상에서의 이미지는 계속 밝고 계속 웃고 장난치고 깍깍깍 되는 이미지다 보니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조용히 있고 얌전히 있으면 화난 줄 아는 것 같아요. 그거랑 비교가 되니까. 실제로 화난 게 아니고요. 그냥 표정을 안 하고 있는 거. 그렇게 봐주. 그래서
차가워 보일 것 같아서 저한테 다가오지 못하시고 하시는 건 절대 안 그러셔도 돼요. 딱 오는 순간 얼굴이 바뀔걸요? 기둥 오빠의 키는 168cm가 안 넘을 것이다. 170. 나무의 키 좀 수정해 주세요. 제발. 누가 167로 갔다, 누가 168로 바꿔놨다가 172로 바꿔놨다가 170으로 바꿔놨다가 170. 더 안 할게요. 이제 170으로 그냥 쇼봅시다. 재열님이랑 실제로 친한가요? 정확히 얘기해드리면 실제로 진짜 친해요. 이게 카메라의 컨셉상 컨셉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친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, 그리고 더 안 친한 것처럼 더 하는데, 실제로는 사실 제일 친하죠. 서로 모르는 거 없을 정도로 친하죠. 기동님은 곧 부사장님께 사장직을 넘기실 것 같다. 와, 이거 뭐야? 내부 직원인가? 저는 회사를 안정화를 시키는 게 일단 1차 목표고, 2차 목표는 사장직을 내려놓는 게 2차 목표입니다. 그러니까 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가, 회사 사장이 되고 싶은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두 개를 다 할 순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규모에서는 할 수 있지만 더 커지면 다 할 수 없어요. 그랬을 때 그럼 나는 사장을 잘할까 크리에이터를 잘할까 했을 때 너무 제가 사장을 하기에 그릇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, 빨리 제가 힘이 닿는 한 최대한 회사를 안정화를 시키고 안정화가 될 때쯤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회사를 이끌 수 있게 저는 한 발짝 빠질 생각입니다. 그래서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영상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더 하려고 해요.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추측 읽기를 해봤는데, 사실 재밌게 하려고 했으면 뭐 막 별짓 다 했을 텐데, 실제 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좀 최대한 실제처럼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사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, 그냥 이게 제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. 제 추측이 아닌 진짜 실제 모습.